저는 그 1999년도에 간단하게 말하자면 문동무 할아버지 아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매일 장날마다 칼갈을 탔어요. 이발하는 칼. 그때는 기계로 일해 하고 뭐 면도 일해 하고 그 칼이 있었잖아요. 우리 약국하는 조그마한 시골 배신장이라 탔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칼을 집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5일장마다 오셔가지고 그래 하시는데, 문 앞에 와서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약국 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 모임에, 생명의 모임에서 자라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사돈되는 박충주 형제님도 하셨지만, 호주에 한 30명, 기독교 선교 역사 100년 되는 호주에 가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저 자매는 제 혼자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30명이 가서 호주에 교회 장로들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있는데, 난 자매기 때문에 한 명방에 있었는데, 그 사사기 4장 10절을 보다가, 사사기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 조상들께로 돌아가고 갔고, 그 후에 일어난 모든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뭐 성경도 잘 모르면서 지금부터 25년, 26년 전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왔어요. 그것을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뭐 훈련을 짓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육원의 옛날 건물 거기를 하려고 돈을 한 8천만 원인가 그래 들여가지고 수리를 싹 했어요. 했는데, 시청에 직원이, 어떤 직원이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하락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 하락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또 시청에서 나와서 떠들어가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제 위에다가 새 건물을 짓고, 이제 헌 건물에다 하겠다고, 이제 8천만 원인가 이래 들어가지고 25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떠들어가는 게라. 그래서 떴는데 또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1억을 날려 보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정말 제가 간이 큰 사람이지요. 뭐, 아이고, 안 할란다 이래 마음은 없고, 보육원에 원훈도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무조건 하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그때 1억을 그냥 날려버렸어도, 또 이제 지금 훈련원 장소에 거기에 짓자 이래 돼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또, 그것도 서명수 형제님이 보육원에 이제 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하는 게한테 전화해가지고 땅 사라 그래가지고, 이 보육원 옆에 1,400평 있으니까 그걸 사놓아야 되죠, 경상도 말로. 그거 가면서 그래가지고 돈을 400만 원인가 그때 또 그걸 주고 1,400평을 샀어요. 거기 샀는 게 이제 훈련을 짓고, 밑에 CTI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짓고, 밑에 이렇게 지금 1,400평인데,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훈련을 짓게 돼가지고, 그 훈련을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짓는데도 참뭐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산교회에 무슨 형제하고 둘이 이제 저하고 둘이 그 집을 시작해가지고, 이해 성도들은 지게 주고 다뭐 그렇게 해가지고 몰아넣고 이런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지었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나 같은 게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훈련을 지었는데, 또 코로나가 이래 와가지고
어떤 성도하는 말이 여기만 해도 코로나 왔을 때 400군데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도 안 닫았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말씀을 한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주셨나. 그래 내가 나 같은 게 무엇이 간데 이렇게 썼었나 싶고 너무 마음이 들고 지금 가는 데마다 훈련을 말씀 이야기할 때보다 정말로 마음이 뿌듯하고 참 잘했다. 중성은 중성된 종같이 기쁨이 넘치고 어제도 저 수정교회 어떤 장로 형제하고 두 형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거쳐간 분이 뭐 1년에 20명에서 또 청강하는 사람 한 40명 이래 해가지고 한 6, 700명 될 거예요. 그래 훈련을 교육받고 나갈 사람이 그렇게 전국이 싹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게 메뚜기가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그래도 교회가 서 나가는 것 모양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 서 나가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그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팔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성전에 부모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가룟길을 왔는데 아들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는 동행한다고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 그렇게 동행했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리고 이게 3일 길을 뒤돌아갔어요. 참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다 그랬어도 그저 생각으로 따라올 거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참 예수님 부모와 같이 그렇게 헌일로 뒤돌아가는 3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분명히 듣고 분명히 하고 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 띵거파워라 말이 있듯이 생각이 힘이다. 생각이 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이 뜻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했는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으려고 반드시 이루고 경영한 것이 반드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설마 이거 뭐 내가 하면 누가 하겠지 이거보다도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다 벌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나 그것밖에 생각을 맨날 생각이 그거 생각이라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땅을 많이 사는데 흘러서 삼성이 들어오고 이거 뭐 땅값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삼성이 들어오고 이제 손바닥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좋은 형제한테 그걸 내 유언인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끝내지 않고 가거든 형제님이 좀 하세요 그런 말씀을 내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사야 말씀을 이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환영제도 참 잘한다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빈손을 갖다가 빈손을 간다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고 또 믿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이상입니다.